90년대에 정말 인기가 많았던 변진섭 씨의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뭐 이 집이 이제 이 90년도에 발매가 돼가지고 네네.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1집도 골든디스크를 탔지만 2집도 골든디스크 대상을 탔거든요. 아 그렇구나. 왜 골든디스크 대상이라는 거는 아직도 있는 대상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골든디스크는 사실 뭐 인기가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은 피지컬적인 면을 더 많이 보거든요. 피지컬. 예. 네. 순수하게 그의 음반 판매량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어. 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200만 장이 넘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단일 앨범 200만 장이 넘은 앨범은 서태지와 아이들 2집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 그래요. 이때는 네. 이제 사실 기획사에서 축소로 신고할 때가 있고 이러니까는 근데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200만 장이 넘었다라고 얘기하고 이 골든디스크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찬사가 SK잖아요. 예. 아. 근데 그때 당시에 선경. 선경. 선경이 이제 그 테이프랑. 모르는 게 없으시네. 테이프랑 CD를 찍어내는 회사기 때문에 네. 음반 출하량에 따라서 협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협찬사가 예. 여긴 거죠.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의외로 이 변진섭 씨가 골든컵을 많이 타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에게로 또다시 뭐 새들처럼 뭐 이런 뭐 숙녀에게 이런 노래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변진섭 씨에게 골든컵 가요톱텐에서 5주 연속 1위를 해서 골든컵을 받은 노래는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개인적으로 변진섭 씨는 저하고 만남은 친해요. 뭐 이렇게 대면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저한테 형 호칭을 하는데 뭐 친구 같은 동생이죠. 근데 변진섭 씨는 예전에 이제 제가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공연을 하면서 변진섭 공연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조용필 스케줄이 몰아닥치면서 변진섭 콘서트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대타 대리 연주자를 제가 심어주고 빠졌었어야 되는데 너무 경황이 없어서 못 빠지고 잠수타셨네. 예, 그리고 조용필 형님한테로 달려갔는데 변진섭 콘서트는 급하게 거기 이제 기획사에서 베이시스트를 한 명 구해서 이제 공연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변진섭 씨를 만나가지고 제가 거의 무릎 꿇다시피 사과를 했어. 사실 제 옆에 한 사람 더 있었어요. 피아니스트 최태환 씨. 근데 그때 변진섭 씨가 저한테 한 얘기, 웃으면서 한 얘기가 기억이 아직도 나. 형, 인생을 살면서 동생한테 마주본 적 있어? 근데 아, 저 성격이 거치신가 봐요? 변진섭 씨가요, 네. 그 외모는 굉장히 온화하고 약간 착한, 정말 둘리잖아요 별명도. 둘리처럼 착하고 귀여운 외모지만 이 나름대로 또 까칠한 면이 있어. 아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변진섭 씨한테 한번 맞을 뻔했어. 근데 사실 변진섭 씨가 나를 얼굴은 안 때리고 뭐 등짝이라 이런 데를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면은 맞고 그냥 참고 있으려고 그랬어. 왜냐면 너무 잘못한 게 컸어. 잘못이 컸기 때문에 그 잘못을 그래 한 대 때려라 이런 마음까지도 있었어. 같이 술자리 가져보신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거로 엄청 때리신다 그러더라. 아 그래요. 몰라요. 얼만큼 때리지 난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그 마라톤 황영조 선수 있잖아요. 황영조 선수 은퇴 원인 중에 한 명이 변진섭 씨랑 이거를 많이 때려가지고 컨디션도 안 좋고 와서 그 은퇴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이제 진섭 씨가 좀 젊었을 때 얘기고 우리 그 변진섭 씨도 우리 진섭 씨도 어느덧 이제 50대 후반에 이제 곧 6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되셨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마 못 드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섭 씨는 꾸준히 활동을 좀 많이 하셔서 정말 우리 변진섭 씨를 사랑하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좋은 음악, 좋은 노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희망사항을 좀 들으면서 네. 우리는 여기서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용필 형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께서 작곡한 곡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소중한 곡은 꿈이다. 화려한 도시를 이게 원단이야? 네. 마돈나. 아니 손이 이상한데? 손이 불결해요 지금. 마돈나.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